자,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자, 이거는 2015년. 2015년. 지방직 시험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캔틀레버 보에. 캔틀레버에 힘 몸에다 0이 되게. G의 고정단 P의 집중, 하중, P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진에서 시그마. 쉬워요. 시그마 m, b는 0. 식의 플러스 방정이죠. 그러면 8이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p 곱하기 7. 마이너스 이건 4m죠. 2.5 곱하기 4. 길이 얼마예요? 2. 나오죠? 7p는 얼마? 8 더하기 10, 20. 따라서 p는 4kN이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자, 이건 뭐냐면, 자, 2차 함수입니다. 이게 2차 함수. 다시, 이거는 2차 함수. 이때 캔틀레보 A점에서의 어떤 MA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자, 이거는 자, Q는 X죠. X제곱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 길이. 이거는 6분의 1 X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3분의 8kN/m. 따라서 시그마 MA는 0 플러스죠. 그러면 자, 3분의 1이 면적은 3분의 1 면적입니다.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4 맞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4분의 3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그래서 얼마? 4분의 3 곱하기 4. 다시, 마이너스, 맞죠? MA는 0. 계산해 볼까요? 더하기죠. 그러면, 3, 3은 9. 9분의 32. 더하기 3은 MA입니다. 3, 9분의 27. 60. MA는 9분의 60. 아니지? 3, 3, 3은 9, 4, 8, 32. 아, 곱하기네, 곱하기. 그러면 이것도 3분의 4, 4, 3, 3. 3분의 MD는 3분의 32kN. 먼저 집중하죠. 이 MB가 0일 때이 P의 구간 크기, 그리고 2차 함수의 면적, 하중점의 위치,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2010년도 국가직이에요. 자, AB에서 충류의 크기입니다. AB 부분에서 충류의 크기, 즉 어떤 거? HA. 이 HA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죠. 그러면 자, 시그마 MA는 0입니다. 플러스 자, P 어디 있습니까? P가 여기 있죠. P가 얼마? 알수 없죠. 하지만 거리는 6m. P 곱하기 6 마이너스 자, 이게 비율이 3대 3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단 이게 어떻게? 루트 2분의 1힘 곱하기 3m가 되겠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불력이 되죠. 이걸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은 0. 따라서 t는 2 루트 2p가 됩니다. 이게 2 루트 2p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는 HA는 시그마 FX는 0 플러스. 따라서 오른쪽 방향 HA는 빼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T는 0. 따라서 HA는 루트 2분의 1 2 루트 2 P죠. 뭐라고? 따라서 HA는 2P. 즉, 이 중력. 자, 이게 뭐냐면 AB의 발생하는 충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HA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2010년도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자, 등부 관중이 10kN/m 할때 이해하는 거. 자, 편하게 봅시다. 시그마 M 어디 B를 0이라고 했습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RA 곱하기 8 마이너스 10, 이게 11이죠. 10 곱하기 12 곱하기 8에 어디? 이거잖아. 그러니까 8 빼기 2분의 12는 0. 따라서 8RA는 얼마? 240이 나옵니다. 따라서 RA는 30kN 상향이 되겠죠. 시그마 FY는 0. 방향은 위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RA 더하기 RB 빼기 100 곱하기 12는 0. 따라서 RB는 120 마이너스 RA. 따라서 30을 넣으면 RB는 90kN. 이런 부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루트 2분의 1 P, 루트 2분의 1 P, 맞죠? 이런 식으로 T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구해라. 자, 서울시 문제입니다. 등부관중이 이렇게 왔을 때 가장 모든 항정 아래 아래를 구해라. 힘의 방정식 이용하면 됩니다. 자, 5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2009년도 지방지에 보시면 AP의 지점 B의 발력 자, 그냥 이 부분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시그마 MD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자, 시계 방향 10, 마이너스 10 곱하기 2, 맞죠?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2, 맞죠? 더하기 6, 더하기 RB 곱하기 6, 맞죠? 마이너스 50,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이건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다시 마이너스 40, 플러스 20 곱하기 2, 편차를 보겠습니다. 20, 1, 6, 120, 아, 140이네요. 1 더해주니까 140, 6RB, 10 마이너스 140, 플러스 6RB, 마이너스 50, 3, 3, 5,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 플러스 40은 따라서 6, RB는 195가 나옵니다. 따라서 RB는 195, 6을 넣으면 368, 15, 622.35, 32.5kN
방향은 위로. 자, 2005년, 2009년도 지방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었으면 충분히 다풀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지방직에서는 단순히 힘 모멘트 0이 되기 위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곡선 했을 때 나누는 거. 3번 문제, 좀 트러스처럼 생겼지만은 이 충력을 구해라는 거. 힘의 방정식. 이걸 알면 되고요. 2015년 서울시 가장 기본적인 거. 맞죠? 5번. 2009년도 지방직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RB는 어떻게 구한자? 그냥 아무리 찍으세요. 이해하시겠죠? 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 한 군데를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2022년 4월 26일.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